오늘도 외출 전에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자연스러움의 극치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벨라몬스에서 새로 나온 라인 패드를 사용을 해볼게요. 엄청 얇더라고요, 패드가. 차갑게 사용하면 메이크업 전에 얼굴 온도도 낮춰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레드 투 레드 유한 킴벌리 제품인데 딱 여름에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수분 진정 크림이거든요. 되게 발림성도 가볍고 이거는 되게 좁쌀 가라앉히는데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입술이 좀 창백해 보여서 빨리 입술을 바르고 싶어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토너 쿠션이고 이번에 산 제품이에요. 제가 에스쁘아 선크림을 잘 썼던 기억이 있어서 이 토너 쿠션도 좀잘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매했거든요. 핑크빛 베이스라서 붉은기를 잘 커버하진 못하는데 발랐을 때 답답함도 없고 발림성도 너무 착착 잘 붙는 느낌이라 이번 여름에 이거 쿠션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로 봤을 때는 선쿠션만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커버하면 좋을 것 같은 붉은 자국들은 제가 최근에 아모레 성수에서 직접 제 톤에 맞게 만든 베이스피커 파운데이션 쿠션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톤을 진단을 해보니까 21.5톤이 나오긴 했는데 좀 밝게 베이스하는 걸 좋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21호 톤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분 부분 커버할 부분만 살짝살짝 저처럼 쿠션을 만들 수도 있고 파운데이션 제작할 수도 있고 제형은 매트한 거나 글로우한 거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가보기를 추천을 드릴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퍼스널 컬러 진단받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한 번쯤은 좀 받아보면 메이크업 할때 도움이 돼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브로우 카라로 컬러를 한톤업 시켜줄게요. 확실히 이런 눈썹 털 색깔 바꾸는 거는 클리오 제품만한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바로 코 윤곽을 잡아줄게요. 쉐딩은 페리페라 제품이에요. 어색하지 않도록 좀 밝으면서 중간인 컬러로 이런 눈두덩이 전체랑 콧대 아래만 살짝 그냥 완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좀 최근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밤 타입의 제품들인데 가이 키스틴 밤? 그리고 하이라이터 밤이에요. 이제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이라고 브랜드에서 이전에 한번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꽤잘 사용을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최근에는 오늘 저 메이크업처럼 좀 자연스럽거나 파데프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약간 투명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포인트 주기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먼저 이거 키스틴 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핑크 컬러이고 이렇게 볼따 바로 스틱체로 올려줄게요. 오늘 저는 좀 하트 모양으로 컬러를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스틱 특유의 그 벗겨짐 없이 얼굴 혈색을 되게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게제 취향이었던 제품인데 저는 이렇게 지금 치크로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립밤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마스크 속에서도 끈적임은 별로 없었고 되게 기초 제품 바르듯이 쓱 스며들기도 하고요. 제품 자체에 보습력이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덧발라도 과해지지 않고 내추럴하게 생기 살려주는 걸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색조 제품이긴 한데 보습이라든지 탄력, 임상을 진행을 한 제품이어가지고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도 예뻐지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라이터 밤도 있는데 요거는 5월에 출시 예정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발라보고 입자가 너무 고와서 헉! 했던 제품이거든요. 아무래도 하이라이터 제품이기 때문에 단순 색조 제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바를수록 얼굴 보습이랑 탄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를수록 정말로 입체감이 진짜 살아나는 피부가 만들어지거든요. 마스크 쓰면 보이는 여기 눈 앞머리에 이렇게 하이라이팅 효과를 줘도 괜찮고 그리고 아이백 고민 있으신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 밑이 좀 탄력이 꺼져가지고 늘어나면서 지방이 쌓이면서 이렇게 주머니처럼 만들어진 형상을 아이백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이백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발라주면은 아무래도 이 입체감을 좀 살려주다 보니까 훨씬 더 화사한 눈밑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는 여기 아이백을 화사하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한 다음에 코끝에 이런 효과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좀 입체감을 살려주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또 저처럼 민감성인 피부분들도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하게 예뻐지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맑은 느낌 살려서 오늘 아이메이크업도 한번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얼리시아 팔레트. 얼리시아는 정말 발음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지난번에 뭐 샘플 써보고 있는데 너무 좋다, 빨리 공개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얼리시아 제품인 거를 금방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진짜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냥 맑은 살구 컬러를 사용을 해서 오늘 이 자연스러운 광 메이크업을 그대로 한번 살려가보도록 할게요. 좀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무드에는 좀 생기 있는 이런 핑크핑크 컬러가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꺼내봤어요. 이런 좀 복숭아꽃 같은 느낌이죠? 컬러감 오늘 되게 잘 잡히고 예쁘네. 언더 쪽에는 금펄이 좀 들어가 있는 컬러로 이렇게 눈 밑에도 오늘 하고 있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할 때 되게 자주 하고 있는 메이크업인데 얼마 전에 아모레 성수 갔을 때 담당자분이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 뿜뿜하게 더 자주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두운 섀도우 있죠? 이렇게 눈꼬리 끝에만 그리고 눈 앞머리랑 그리고 얼리시아 팔레트 사용하는데 글리터를 안 사용하는 거는 유죄입니다. 제 기준에 진짜 글리터는 정말 제대로 뽑는 브랜드여서 또 심지어 비건이잖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눈두덩이도 한번 해주고 아 맞다. 제가 최근에 빈센조를 정주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원래 송중기 배우님을 별로 이렇게 막 좋아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빈센조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 나 송중기 좋아하는구나 라고 제대로 알았습니다. 오, 장난 아니던데? 지금 일부러 아껴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전여빈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멜체 때 제대로 빠졌어가지고 근데 너무 귀엽더라 이번에. 최근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메이크업하는 거에 완전 꽂혀있었는데 그 전여빈 배우님 빈센조에서 립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좀 진한 립 제품으로 립 포인트 주는 게 좀 다시 꽂히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아이 메이크업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러감만 올려줄 거고요. 요거 스킨푸드 아이라이너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는데 사용감이 어떤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아이라인 제품은 슬림한 걸 굉장히 굉장히 편애하기 때문에 발림성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는 붓으로 꼭 스머징을 해줘야 자연스럽게 펴지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베르니 제품을 20살, 21살 때 스타일쉐어 포스팅하던 시절에 정말 많이 썼었는데 오랜만에 썼는데도 정말 명불허전이더라고요. 오늘은 좀 브라운 컬러가 도는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스키니한 카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바이브랩 속눈썹 영양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속눈썹이 길어진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었거든요. 그냥 좀 건강해진다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눈썹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길어지더라고요. 제 속눈썹 짧은 거를 진짜 항상 아쉬워해가지고 연장도 되게 많이 하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눈에 띄게 길어졌다 이런 건 아닌데 미세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더 꾸준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마스카라 했을 때도 예전이랑 느낌이 달라요. 몇몇 가닥이 엄청 길어져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좋다 좋다고 했을 때는 안 믿었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좋은 게 확실히 보이네요. 아이 메이크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바로 립만 바르면 끝인데 제가 메이크업 하다가 깜빡해가지고 사실 오늘 얼리시아 이거 사용한 거 제가
두달 전부터였죠? 제품 출시하기 전부터 먼저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원래 되게 애정하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진짜 제품력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 브랜드에 좀 강하게 어필을 했더니 아마 5월 초쯤에 제가 언니시아 팔레트 연어 마켓으로 잠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 스포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얼마 전에 구입을 하고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고 사용을 한 이 레드립 네이밍 제품 소프트 매트 립스틱이고 치키라는 컬러예요. 아무래도 전여비님의 그 화사하고 쨍한 레드립을 보면서 아 나도 립스틱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구매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정말 마음에 드는 컬러감이더라고요. 좀 핑크 컬러가 베이스로 들어간 제품이에요. 발색이 되게 진하더라고요. 생긴 거는 립밤같이 생겼는데 립스틱 발색이 너무 좋고 뭔가 네이밍 브랜드 제품들도 요즘에 좀 눈이 많이 가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았던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좀 지속력은 아쉽긴 했었는데 발림성이나 컬러? 밀착력 부분에서 좀 마음에 들었고 뭔가 그냥 패키징이 좀 되게 깔끔해서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좀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이에요. 오늘 뭔가 제품도 많이 안 썼는데 자연스러우면서 되게 포인트로 주기도 좋고 실제로 되게 가벼워가지고 요즘처럼 좀 더워지는 날씨에 하기 좀 좋은 메이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자주 했던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네 오늘 외출 준비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연광에서 훨씬 더 예쁜 메이크업이네. 오늘 조명도 안 썼거든요.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외출 준비도 만족만족입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긴 했지만 아직 그래도 일교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금방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렇게 루프탑으로 카페도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다. 진짜. 진짜 잘 해놨다. 뭐 신기하다. 아모레 제품이 다 있는 거잖아. 우와. 딱 착 붙는데요? 응, 딱 붙어요. 자연스러운 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세미 글로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름이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도 하면 되시고요. 왼손이 편하셔. 일단 먼저 지워드려서 컬러 비교를 해드릴게요. 컬러는 네.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 로봇발 네. 이용해서 꺼내서 맞춰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클렌징 워터나 이런 걸로 문제 그 대신에 에센스를 한 번 더 두 번 레이어링 해드릴게요. 핑크가 너무 잘 어울리죠? 오 예쁘다. 립밤이 자연스러워. 그니까. 리피커라고 저희가 리틴트를 따로 만들어드리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잘 만들었다. 필름. 아카시아 꽃과 아카시아 꿀, 레몬을 이용해서 약간 싱그럽고 은은한 맛에 편해봤어요. 여기가 설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왜요? 그치. 눈만 보고 집에 계신 걸 추천해요. 미세는 나중에 드릴게요. 생강을 이용해서 만든 머리 디스크에 같이 드릴게요. 바삭한 식감과 촉촉한 맛을 느껴보시고요. 신은 장식물은 이소마이트라고 설탕 공예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많은데 신기하다. 네, 브라운 위에 있는 거는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만든 올리브 크리스피예요. 네. 연속으로